오, 잠깐만. 오! 오, 이거야? 아. 이거. 어, 냄새. 맛있겠다. 작지 않네. 작지 않아. 아, 근데 이게 지금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와. 아, 이거 맛있겠다. 아, 껍질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예술이다. 어, 배고파. 저 용희 씨, 빨리 좀 드셔주세요.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아, 일단 저는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와, 근데 와, 이게 얼마 안 되네요. 먹어봐요. 와만 그러지 마시고 좀 제발. 아, 빨리 좀 먹어요. 우리 좀 먹게. 아, 저 이거 좀 즐기면 안 됩니까? 행복한 소리. 안 돼요. 와, 야채 너무 맛있다. 어때요? 이게 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다. 이게 아, 맨날 너무 맛있다고만 하지 마. 근데 용인 씨가 맨날 하면 모르는 줄 알아요? 와, 나 진짜 인생 문어인데 진짜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인생 문어인데 너무 맛.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맛 표현을 이렇게 좀 잘 좀. 제가 올해 들어 먹은 음식 중에 제일. 진짜? 대박이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진짜 포르투갈 와서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아, 이거 안 먹고 갔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지? 너무 맛있어, 진짜 진심으로. 이거 진짜 인생 대. 그러니까 진짜인데 진짜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어저께도 먹었던 문어 가짜 문어 아니에요, 진짜 문어예요. 용인 씨는 포르투갈에 인생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일단 돼지 껍데기 바삭함은 어떻습니까? 돼지의 잡내는 잡았어요. 어때요? 고기의 부드러움은 어떻습니까? 돼지는 일단 잡내가 전혀 안 나고요. 돼지고기는 좀 이렇게 막 많이 부드러운 느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었는데 이건 딱 그 맛이에요. 진짜 부드러운 닭다리살인데 겉에는 완전 쫀득쫀득하고 약간 크리스피한 튀김이 붙어있는 느낌. 여기 안에 뼈 사이에 붙어있는 빨간 살에서 그 베이컨 맛이 나요. 그 베이컨 맛이 나요. 돼지니까. 베이컨이 돼지잖아. 아, 좀 도와줘, 좋아. 나 좀 도와줘, 제발. 좀 도와줘요, 진짜. 아, 진짜.